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요거는요, 근상 분홍 찔레인데요. 핑크빛이 나는 이런 찔레예요. 자, 요게 토둥이 다육에서 모델하던 아이인데요. 겨울에 사장님이 관리를 못 하신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요렇게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찔레가 요렇게 키우시다 보면 요렇게 잘라놔도 제가 이게 좀더긴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가지가 있어요. 찔레가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다시 다듬어 주셔야 돼요. 마른 가지를 다시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 안에 이 가지가 많은 거를 조금 좀 다듬어 주실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는 없어요. 안에 것도 조금 좀 복잡한 가지 있죠? 이런 거를 조금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위에 돌출된 가지. 이런 것도 조금 좀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듬어 줬는데요. 밑에 뿌리를 근상으로 이렇게 올려진 건데, 이게 다듬지를 안 했어요. 위로 이렇게 심고서 여기 다듬질 않아서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자, 이런 거 작년에 요거 아마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2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요게 농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다듬질을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동이 사장님도 요 관리가 안 돼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잔뿌리들 있죠. 이거 다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 뿌리 있죠. 이거 굵은 거, 잘생긴 거 이것만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잔뿌리 이렇게 해서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다 이제 요렇게 해줘서 꽃이 이제 피기 전에 이렇게 이제 다듬어 주셔야 되거든요. 굵은 뿌리만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가는 뿌리 있죠. 이런 거는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깔끔하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가격이 그때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이게 판매가 됐던 거예요. 이런 게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이런 가지들 있죠. 장가지. 굵은 것만 두시고,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그때 이걸 다 잘랐는데, 요거 이제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큰 것만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거 가지는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흙도 이런데 그냥 막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흙도 다 이렇게 파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만큼 묻혀있던 거를 이렇게 위로 돌출시켜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양이 많으면 농장에서는 이런 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안에도 흙좀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뿌리가 근상으로 멋지게 되려면은요, 이렇게 좀 가는 뿌리, 이런 거는 좀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요. 그래야지 여기가 좀 시원스럽고 이렇게 되지, 복잡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자,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 옆뿌리는, 좀 없어져도 되겠다. 요런 것들을 요렇게 나름 요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요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요. 여기 애를 그 보호제 있죠? 그거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좀 요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미르 몰약이나 S 같은 거 요렇게 잘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만날게요. 자, 화분에서 뺐어요. 화분에서 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밑에 그래도 여기에 난석을 요렇게 잘 채우고 심어 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얘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보니까 새뿌리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났죠. 자, 한번 털어 볼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털어야 됩니다, 이 뿌리를. 아따, 마사 좀 보세요. 이렇게 마사에 잘 심어져 있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털게요. 와, 딱 이렇게 마사에 있으면 10년 막 이렇게 키워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틀고요. 좀 잘라줄게요. 자, 절반 정도 털었고요. 밑엔 잘랐어요. 이렇게. 자, 여기를 뿌리 아까 이렇게 자른 거 있죠? 이 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더 자르고 싶으시면 더 자르세요. 또 잔뿌리를요. 이렇게 해갖고, 아, 요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싶은 거는 또 잘라도 됩니다. 자,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잘라낸 거 안에 있죠? 이렇게. 이런 건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뽑아내셔야 돼요. 이렇게요. 아까 뿌리 자른 거 있죠? 이렇게 잘 뽑아내세요. 이번에 우물정에서 이 세면기 있죠? 요거 3만원짜리인데,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거 분재 심으려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다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까 싶어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배수층을 많이 깔았어요. 이거 두 개 넣었어요. 그리고 좀 여기를 여기서 나온 흙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잘 골라서 넣으세요. 밑에 아래층이니까. 자, 이거 괜찮습니다. 뿔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잘 해서 넣으세요. 숨 마사라 이게 엄청나게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뿌리 아주 깔끔하게, 요거는 덜 털었어요. 안 털어도 돼요. 마사라. 자, 요렇게 넣어주면 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뿌리를 너무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됐죠. 그냥 큰 것만 몇 개 놔두고 잔잔한 거 다 잘랐어요. 이렇게 굵은 것만 좀 놔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할 텐데요. 흙을요, 아까 나온 흙 있죠. 이거 여기 마사에다가 첨토하고 토동이 111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고 있는데요. 자, 여기 계피가루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루를 좀 넣어 주세요. 야, 흙 잘 나오네요. 이거는 구매한 흙은 거의 뭐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실 때 첨토 하나, 토동이 흙 하나 넣으시고요. 마사를 하나 넣어주세요. 마사를. 자, 마사를 하나 넣어주시는데, 마사를 고운 거 있죠. 자, 이렇게 모래처럼 생긴 마사. 요렇게 고운 거. 요런 걸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40 넣으시고요. 밭흙을 한 20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흙이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기존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잘 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다른 것도 지금 찔레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배수만 잘 되고 이렇게 심어주고요. 영양은요, 알갱이 영양제로 해주면 됩니다. 알갱이 영양제로. 야, 딱 맞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밖에 살짝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 자, 물 많이 주세요. 찔레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 됩니다요. 강합니다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이러는데요. 영하 한 5, 6도까지는 이 화분에서 화분채로도 밖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근데 너무 막 영하 10몇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영하 한 7, 8도 이 정도까지는 중부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키워 주시고요. 아주 뭐 뿌리가 멋져졌습니다. 물 많이 주세요. 미르 몰약입니다요. 자, 이거 자, 뿌리를 여기를 많이 저기를 했잖아요. 잘랐잖아요. 흥건하게 듬뿍 이렇게 쳐주세요. 혹시 또 세균 감염이 이렇게 갈까 싶어서. 워낙 튼튼하고 잘 자라는 아이긴 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물도 뿌려줍니다. 흙 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요. 자, 이런데 흙이 잔뜩 막 끼어 있었어요. 이런데 전체적으로
뿌리를 다 자르고 그냥 흙 털고 그냥 목욕 싹 하고 아주 개운해졌어요. 이렇게요. 자, 뿌리를 있는 거를 이렇게 막 휘어져 있는 거를 다 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잘랐어요. 칭칭 동여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길게 내려가게 꽂아 놨어요. 뿌리 밑으로 이렇게 뿌리 새뿌리가 나옵니다요. 자, 이렇게 땅에 대이면 위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져 가지고 그 수분을 공급을 하잖아요 위에. 그럼 밑에 게 도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난 뿌리는 잘라주는 거예요. 아래 밑에서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야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떼 빼고 강냈네요. 자, 모습은 요렇습니다. 조금 좀 풍성해지겠죠. 이게 좀 화분이 조금 좀 크긴 합니다요. 그래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척척 늘어지면은 제가 이게 짧게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조금 좀 커서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 화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분갈이 해봤고요. 시간이 조금 되면은 제가 바이소를 가져온 거 있는데 아, 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더니요. 시간이 조금 돼서 요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